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콜콜.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택시2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택시를 운전하는 그런 게임인가 봐요. 제가 한번 오늘은 택시 운전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운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잠깐만요. 기설정 좀 하고요. 이거 뭐야 이거? 어? 속도 내리는 게 있다고? 브레이크에 부스터 이건 뭐야? 1번, 2번? 이게 뭐지? 1번? 헉! 카메라! 아, 1인칭으로 탈수 있고 이거는 뭐야? 60도 이상으로 못 가게 하는 거. 와, 세상에! 노래가 안 나오네? 노래는 제가 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전에 걸맞는 가다! 운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택시를. 잠깐만요, 여기 어디예요? 아이고, 이게 아니 광고잖아! 속아물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뒤로 빠져주세요! 뒤로, 그렇지. 가다! 저 뭐야, 어, 뭐야, 왜 택시를 운전하는데 돈을 먹지 가다가? 탱글탱글. 여기요! 네, 손님. 어서 타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우리 집으로 가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아, 잠깐만. 내비 찍히는구나. 내비 찍혀요. 내비 찍힌 대로 가야 돼. 돌아가지고, 잠깐만요. 뒤로 좀 이렇게 불법 유턴하면 안 되는 곳인데요? 뽀뽀! 빵빵!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곳이다! 빵빵! 그 다음에 60도 제한을 풀면은 빵! 빵! 분노의 질주가 되어버리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긴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분노의 질주를 찍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빨리, 재빨리! 집으로 가자, 일단은! 엄청 먼거 아니야, 이거? 되게 먼거 아니냐고요.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원래 요금이 가면 갈수록 더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근데 TV 주고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빵, 빵. TV 주나. 내 TV 주고 있어. 안 돼. 시간 안에 도착해야 된다고요? 아니, 뭐 이런 하드코어한 택시가 다 있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시간 제한 몇분 안에 데려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금을 내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런 엄청난 것이 있었던 곳이었을까요? 여기다. 맞습니다, 손님. 팁좀더 주십시오. 저기요? 저기요, 요금은요? 요금, 도돈돈돈돈. 도돈돈, 아! 이거! 요금이 이거! 요금이요? 이거! 요금이 조금 이상한데? 이건 뭐야? 아, 다시 만드는 거구나. 요금이 조금 뭐가 이상하냐면요. 요금이요. 저희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 먹는 것만도 못하는 것 같은데. 요거 먹으면 250원이거든요? 1000원이잖아! 아니, 세상에! 아니, 택시하는 것보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음을 줍는다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음을 주으면은 땅을 파도 돈이 안 나오는데, 길거리에 금이 흩어져 있어. 비켜요, 비켜! 아, 안 돼요, 안 돼요. 신호 지켜야지. 깜빡이가 없네요, 이거는. 깜빡이 키는 게 없어요. 저도 일로 꺾어가지고. 손님! 손님 안 계십니까? 손님! 택시 타실 분안 계십니까? 네! 없으면 전 금이나 먹겠습니다. 금 먹는 게더 돈이 되거든요. 하지만 내 본업은 택시 운전.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태우고 택시 운전을 해야 되는 곳인데요. 택시를 탈 손님이 안 보이는 곳인데요. 이거다! 역주행! 역주행 가면 안 돼요. 역주행 하면 안 되고요. 자, 도로를 따라서 조심히 운전을 하는데, 어, 정비소다. 차량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 아닐까? 한번 가보자. 이탈. 여긴데 여기. 아저씨, 내 자동차 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슈퍼카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디요? 여기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정비 이거 설마 이거 정비가 아니라 요거구나. 체력이구나. 빵빵빵 택시 타세요. 여러분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러고 다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거 먹었다. 아, 기름 올라가네. 방금 뭐 이상한 거 먹으니까 기름이 올라갔어요.
세상에, 뭐야. 그 먹어서 어디다 쓰는 거지? 손님이 없어! 어,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인가, 이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쉬러 가자. 하스피털. 뭐야, 병원이요? 우리 집 아니에요, 여기? 폴리스 경찰서요? 삐빅. 경찰서에 볼 일이 좀 있습니다. 아저씨, 무슨 볼 일이죠? 아! 아,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니 볼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 누르니까 부스터다, 봐봐요. 부스터! 빡! 분노의 질주! 도시를 거스르는 분노의 질주! 역시 또 부스터를 끊어버리고 지금 엄청... 아, 맞다. 이거 먹으니까 기름 엄청 빨리 다네. 부스터 쓰니까. 기름. 부스터 쓰니까 기름이 녹아요, 여러분! 부스터 쓰니까 기름이 녹는다니까요? 부스터 쓰면 안 되겠다. 손님이 없다고요! 그런데 일을 안 해도 금괴를 주스면서 돌아다니니까 돈이 더 잘 벌리는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이거 먹는 게 훨씬 더 낫구만. 안 되겠다. 고속도로를 타고 저기 저 바다를 보러 가야겠구만. 오늘은 충분히 일했어. 손님 한 명밖에 데려다 주진 않았지만 정말 보람찬 하루였다고. 그러면서 바다로 가려고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 가는 것인데요. 고혼이 안 돼. 기름 너무 빨리 달아. 기름이 너무 빨리 달아요. 기름을 이거 부스터를 안 쓰면은 최대 속도가 100km네요. 그렇게 안 빠른데? 100km까지밖에 안 나온다고요? 부스터를 쓰면 기름이 팍팍 녹아버리는데? 어쩔 수 없다. 간다. 나는 이 세상이래. 여기를 떠나서 슈퍼 울트라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여기를 떠나서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어쨌든 가다. 뭐야, 저기는 언덕은. 뭐야, 이 언덕은 뭐야?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 도시를 떠나야 되나봐요. 이 택시 운전사로 먹고 살기 위해선 손님이 있어야 하는데 손님이 없기 때문에. 뭐야, 뱅글 돈 것 같은데? 뱅글 돈 것 같은데요? 왠지 로터리가 또 나왔네? 뱅글 돈 거 아니야, 이거? 뱅글 돈 것 같은데?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전 똑바로 할게요. 잠시만요. 차선을 잘 맞춰가지고. 아니, 근데 왜 손님이 없을까? 손님이 진짜 없네. 손님이 있어야지 뭐 손님을 태우고 갔는데 손님이 없어요. 아니, 손님! 손님이 없다니까요, 이거. 부스터 슈퍼 부스터로 손님을 찾아버린다. 빡빡빡. 뭐야, 뭔가 잠겼어. 빡! NO! 나는 이곳에 갇힌 것인가? 나는 사실 트루먼쇼의 트루먼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갇힌 곳에서, 인적인 곳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아! 멈춰버렸다. 뭐야, 이건 견인이에요? 뭐야, 돈 내면은 다시 할 수 있다고? 아,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돈을 벌면은 1,000원으로 기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였네요. 그래서 1,000원을 모아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도록 돈을 모아놔야 하는 것이었어요. 손님을 잡고 싶다. 하지만 손님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도 모르겠다. 뭐 어쨌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손님이 안 보이는 것만 빼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으아, 드리프트. 360도 드리프트. 사실 이곳은 말이 아니었던 곳이오. 영화 세트장이었던 곳이오. 나를 속이는 곳이었던 곳이오. 뿔뿔.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탈출한다. 재밌게 플레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잠깐 주유소 한번 가보자. 주유소 가서 주유할 수 있나? 주유소에 왔더니 이거 금괴를 먹고. 주유해주세요! 주유구 어디 있습니까? 주유구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네? 주유해달라고요? 셀프 주유인가요? 하지만 저는 운전석에 엉덩이가 붙어버려서 내리지 못하는 곳인데요? 엉덩이가 운전석에 붙어버렸다고 이거 좀 주유 좀 해주세요! 저기요! 사장님 하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아니야.